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다이빙을 강제 육식하며 지내시죠? 오늘은 코로나의 여파가 하루빨리 끝나기 바라는 마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여행 계획을 세우실 분들을 위한 추천 여행 필리핀 보호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예전엔 보홀 여행을 하려면 인천공항에서 세부로 도착한 후 배를 타고 가야 해서 번거롭고 복잡해서 도착 전에 지치는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제주항공에 인천 보홀 직항 노선이 생기면서 편하게 보홀 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보홀 팡라오 공항에 도착하면 픽업 서비스를 이용해서 약 20분 정도 이동하면 리조트에 도착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다이빙 리조트 선택 기준은 바다를 인접해야 된다예요. 왜냐하면 바닷가 바로 앞에 있어야 다이빙이 번거롭지도 않고 편하거든요. 이번 투어에 이용한 곳은 다이나믹 보홀이라는 리조트예요. 리조트의 전반적인 느낌은 고풍스럽고 깔끔한 분위기였어요. 사진과 영상 촬영할 때 배경이 기가 막히게 좋은 리조트였던 것 같아요. 리조트에서 아침과 점심 식사는 다이빙 숙소와 함께 다이빙 패키지에 포함됐고 저녁 식사는 패키지에 불포함이더라고요. 리조트에 준비를 요청하거나 리조트에서 20분 거리에 아로나비치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었어요. 리조트의 시설들은 편의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수영장은 두 개나 되는 실용성도 굉장히 좋은 리조트였어요. 다이빙은 1일 3회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고 추가 다이빙, 장비대여, 나이트록스 탱크, 더블 탱크, 야간 다이빙은 별도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돼요. 다이빙을 하기에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대여 장비도 충분히 보유했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고 필리핀에서의 다이빙은 스태프들이 장비도 옮겨주는데 다이버들은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보트를 탈 수 있는 시스템인 것이 다이버로서나 학생 다이버들을 케어하는 강사로서나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사용한 숙소예요. 오후에 스태프들이 깨끗이 정리해줬을 때 촬영할 걸 그랬죠. 숙소 컨디션도 좋은 편이었어요. 메모리 폼 매트리스와 대형 TV도 있었고요. 물탱크를 사용한다는데 화장실과 샤워기의 수압이 강력했어요. 성능 좋은 한국산 LG 에어컨 덕분에 시원하게 쉴 수도 있었고요. 필리핀 보홀에서 다이빙을 해보신 분들이 떠올리는 단어들은 발리카삭, 탐란, 정어리떼, 잭피쉬, 고래상어 등이죠. 오늘 다이빙에서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출발해볼게요. 보홀에서 자주 보게 되는 정어리떼의 군무입니다. 정어리떼가 자주 출몰하는 발리카삭과 탐란 포인트에서는 정어리들을 먹이로 하는 고래상어와 잭피쉬들의 화려한 군무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운이 좋은 다이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같이 운 없는 다이버들은 정어리 때만 보고 나올 수도 있어요. 발리카삭과 탐란 포인트에서 정어리 때만 보다가 비치로 이동하니 거북이 커플을 만났네요. 일부러 찾지 않아도 자주 만날 수 있지만 다이빙 초보자분들은 거북이를 보는 게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언제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거북이들을 손으로 만지면 거북이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 반갑다고 막 손으로 만지고 그러시지 마시고 눈으로만 거북이들과 인사하고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래상어와 잭피쉬는 다음을 기약하며 다이빙을 마무리했습니다. 개인적인 저녁 식사를 원하시면 보홀의 핫플레이스 아로나비치를 방문해보세요. 보홀의 핫플레이스답게 여러 종류의 식당과 구경거리들이 있습니다. 해산물과 스테이크, 중국 음식, 커피숍, 분식, 한식 등 다양한 메뉴가 있으니까 리조트에서 식당 추천도 받으시고 시내 구경도 즐겨보세요. 아로나비치에 놀러오는 관광객들에게 부쇼 같은 재밌는 이벤트를 약간의 팁으로 즐길 수 있게 해주니까 그냥 지나치시지 마세요.
어디 가시는 거? 원숭이 보러 가요. 아, 원숭이 보러 가세요? 네. 아. 다리 아, 좋으시겠다. 갑자기. 네? 아, 좋으시겠다. 기사님이. 코코넛 힐이라는 언덕에 전망대에 왔습니다. 렌트카를 타고 일행들하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 바람도 쐬고 탁 트인 전망을 구경하니까 상쾌함도 느낄 수 있었어요. 렌트 비용과 입장료가 있었고 음료나 커피, 기념품도 판매하니까 소량의 음전은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보홀에는 키세스 초콜릿과 흡사한 봉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긴대요. 그래서 코코넛 틸이라고 부른다는데 상표권 때문에 그러겠죠? 날씨 변화에 따라서 초콜릿 닮은 언덕들의 색상이 변한다고 하는데 영상을 촬영한 날은 날씨가 약간 쌀쌀한 편이어서 녹색으로 보이네요. 보홀엔 소규모의 동물원이 있어요. 한국의 동물원과 비교할 수준도 아니고 동물도 별로 없지만 안경원숭이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방문했습니다.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함께 볼게요. 조용함을 강조하는 입구를 지나 스텝을 따라가 보니 짜잔! 귀엽고 깜찍함을 소유하고 있는 안경원숭이입니다. 안경원숭이는 낮에는 자고 밤에만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이에요. 대낮인데도 안 자고 얼굴에 절반만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네요. 크기도 작고 너무 귀여워서 인형이 아닐까 하는 착각도 듭니다. 아쉽게도 필리핀 보홀에서의 다이빙과 여행을 모두 마쳤어요. 필리핀 보홀 투어 리뷰를 친절하게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여러분들의 보홀 투어에 참고하세요. 보홀 투어의 리뷰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도 여러분들의 스쿠버 다이빙 라이프에 더욱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